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농산물 제품 시식단 규동이와 은주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경산 대추 진액입니다. 짜잔. 짠! 이게 원래 포장이거든요.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이게 되게 한국적인 매력? 한국의 미. 그런 게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림도 너무 예쁘고 산무해서 설탕, 첨가물, 착향료가 안 들어가 있고 대추가 전국의 생산량 40%가 다 경산에서 나온대요. 근데 진짜요? 이게 딱 경산 경산 대추. 대추 진액이네요. 네. 딱 선물용 포장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하고 설날에 내려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진액은 막 이렇게 뜯어먹는 거에 돼 그렇죠, 있잖아요. 진액.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입이 솔직히 여기 아프거든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찢어서 먹을 때. 약간 따가운 그런 거요. 네. 그리고 그 새잖아요, 일로. 맞아요. 그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딱 플라스틱으로 뚜껑 딱돼 있네요. 이거 한번 색깔을 제가 와, 한번 따라 볼게요. 대추 맛이에요, 대추 냄새. 갈비탕에 대추 많이 나오잖아요. 어머. 지금 색깔이 엄청 진한 것 같아요. 약간 달달한 느낌이 있어요. 대추가 좀 네. 단맛이 있잖아요. 그 단맛 맛을 살렸다는 그런. 네. 근데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거 설탕 엄청. 없이 이렇게 달수 있나요? 대추가 37.5%나 들어가서 아마 이 대추 본연의 단맛인가 봐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 대추랑 물만 들어갔다는데요? 근데 어쩜 이렇게 달죠? 맞나요? 대추랑 물만 들어간 거? 우와. 과일 주스 같아요, 과일 주스. 그러니까 너무 달아가지고 저 과일인 줄 알고 다시 확인했잖아요. 근데 대추래요. 너무 맛있어서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저도요. 근데 원래 좀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그거 뭐야? 좀 퇴비를 쓸 수도 있는데 한약재를 퇴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화학 비료가 그 흙에 있으면 솔직히 저희가 화학 비료를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에? 그러니까 대추 주스를 먹는데 대추 진액 주스. 저도 몰라 주스라고 했어요. 너무 달아서? 네. 네. 이번 리뷰 제품 몇점 드릴 건가요? 저는 경산 대추 진액 5점이죠, 당연히. 왜 5점이냐면 일단 포장부터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 진짜 외국인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인정. 않나요? 네, 이거 가장 동양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거든요. 가장 동양 아, 가장 가장 동양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포장 5점, 맛 5점, 건강 5점. 오! 5점 드릴게요. 은지 씨는요? 저는요, 네. 일단 그 퇴비부터 한약재를 썼다는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경산에서 왔잖아요. 대추밖에 안 들어갔다는 점. 그쵸? 설탕이나 뭐 착향료를 넣지 않고도 이 맛을 낼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5점. 5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근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모두들 안녕. 안녕.